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중랑천 따라 걷는 송정 제방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송정 제방길은 성동교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약 4.9km에 달하는 길이 되겠는데요. 제방 위에 놓여져 있는 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, 서울시에서 지정한 걷고 싶은 길 10대 명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. 특히 봄에는 벚꽃, 가을에는 이 단풍으로 유명해서 축제가 이어지는 바로 이 송정동은 예전에는 순마를 기르던 순마장이라는 말이 솔마장으로, 이 솔마장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송정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중랑천변에 지금 표시된 지역이 서로 이 제방길이 되겠는데요. 이 제방길 따라서 철마다 결국 색깔이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봄철에는 이렇게 벚꽃 단지로, 자,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유명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, 겨울에는 또 이렇게 눈길로, 그래서 연중 걷고 싶은 길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.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지금 행정동의 송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송정동 지역은 청계천과 중량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. 지금도 그 제방 위에 내부 순환도로와 동부 간선도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곳곳에 여름철에 집중 호우가 내리게 되면 늘이 동부 간선도로 등이 침수가 되는 곳이어서 특히 이 지역이 지대가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강점기지대를 보더라도 이 중량천과 청계천 변에 이 저습지에는 논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이 송정리 일대의 경우도 이렇게 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제방 지역에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1914년. 그러니까 지금 경원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서 이 뚝섬 일대에 제방이 쌓여지게 되는데요. 그러나 1925년 이 대홍수가 일어났던 을죽 대홍수 때이 지역도 이렇게 다 침수가 돼 버려서 이 뚝섬 일대가 다 침수가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었던 마을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도 그 흔적을 알수 있는 것이 새말촌이라고 하는 이 정자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새 마을, 새로운 마을로 이렇게 이주를 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엿볼 수가 있겠고요. 당시에 그 물난리를 겪고 난 뒤에 저희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양척식 회사가 이런 수심비를 세움으로써 더 이상 물난리를 겪게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을 담고 있었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물난리가 심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곳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이 중량천변의 제방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정비 과정이 거듭되게 되었고, 그 과정 중에 1914년도에 여전히 송정동 일대에는 이런 청계천 판자촌이 엄존해 있었다가 이들을 이주시키고 난 뒤에 현재는 중량물재생센터 부지가 조성이 되었고, 당시에 이 지역에 소위 그 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아주 집단적으로 들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오늘날은 이런 중량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역에 물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, 이것이 한강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면서 이 중량천변은 이제 대표적인 이 제방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 중량천변의 제방길을 따라가는 송정 제방길이 하나의 산책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 건너편에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 중량천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, 지금 이렇게 제방길을 따라서 나무들이 심어지면서 이 나무 숲길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결과로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물난리를 겪던 송정동이 아니라 이런 제방이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성수동의 상권의 영향을 받는 제2의 성수동으로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곳이 결국 송정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송정 제방길에 대해서 곳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